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저녁에 저 동년배 되시는 분들과 부부 같이 동석한 저녁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자랑을 했습니다. 황영훈 가수가 복귀했다고 하면서 팬들의 열심히 그를 살려냈다고 했더니 거기 계시는 분들도 평소 저로부터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같이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구동성으로 어떻게 가수 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저렇게 열심히 응원을 할수 있느냐, 그런 순정이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에 대답을 하려니까 우선 저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황영 가수의 목소리, 노래가 그를 살렸다 하면서 거기서 황영 가수가 부른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황영 가수가 너무나 억울하게 당했다. 억울하게 당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분노로서 정의감이 폭발한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옳은 설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황영무의 노래가 그를 살렸다. 그런데 오늘 조갑제 TV 동영상에 달린 댓글을 읽어보니까 이게 답이 될것 같아요. 한번 긴 댓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책이 10만 부가 팔렸으면 합니다. 이 책은 지금 시중에서 서점에서 팔리고 있는 기다린 날이 왔어요. 엄마들의 눈물이 살린 가수 황영웅 이야기입니다. 책이 10만 부가 팔렸으면 합니다. 황영웅 가수가 억울하게 하차하고 유흥을 포기했어야 하고 음폭방송의 끝없는 공격에 힘없는 청년 황영웅은 아무 반응을 못하고 끝없는 방황의 틈새를 지나야 했지요. 그러나 배 아파 낳은 아들이 아닌 마음 아파 낳은 그 아들을 어머니들은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던가. 끝내는 모진 음폭보다 용광로 불같은 어머니의 마음이 승리하고 황가수님을 어둠 속에서 빛의 넓은 곳으로 인도해낼 수 있었습니다. 용기와 힘을 받은 우리 가수님, 우리 모두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책까지 출판되어 베스트셀러 책이 되기를 바라고 잘못된 음폭이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협한다는 것을 알렸으면 합니다. 음폭 때문에 사람이 상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여기 또 명언이 하나 나왔습니다. 배 아파 낳은 아들이 아닌 마음이 아파 낳은 그 아들을 어머니들은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을까? 마음이 아파 낳은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지라는 분은 이런 댓글을 보내주셨습니다. 하차 소식에 미친 것처럼 황영웅 가수님 소식을 찾아다니며 1년이 훌딱 가버렸네요. 새해는 인천 콘서트에 가니 행복한 새해가 시작됩니다. 또 다른 분입니다. 팬분들과 즐거운 점심을 가지셨다니 저도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듣는 귀는 똑같은가 봅니다. 저도 영원한 내 사랑이란 노래를 처음 듣고 첫눈에 반하고 뜻이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음폭과 싸우니 한 가족 같습니다. 얼굴도 나이도 어디 사시는지도 모르지만 더 정이 가는 분도 계시고 마음이 짠한 분도 계시고 황영웅으로 해서 선생님을 뵙게 되어 영광이고 신세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지금 행복감은 누가 준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싸워서 얻은 겁니다. 또 다른 분은 좀긴 글을 쓰셨습니다. 저는 대전에 살고 있습니다. 어제 12월 3일 일요일 새벽에 일어나
가족들 끼니를 챙겨두고 서둘러 제비를 해서 8시 미사를 봉헌한 후에 혼자서 울산을 향해 떠났습니다. 우리 영웅님 집 앞 골목길을 거닐고 싶어서 부푼 마음 가을바람에 실어 날아갔었죠. 왕복 6시간의 거리를 영웅님 CD 노래 원 없이 들으며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습니다. 운전하고 가신 모입니다. 일요일이라 떡집도 스탠바이 미도 방앗간도 영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도 가족들과 살고 있는 집이고 평소에 이 거리를 얼마나 분주하게 거닐던 골목길에 제가 서 있다는 것이 그냥 좋았습니다. 영웅님이 가수의 꿈을 키우며 살고 있는 집도 바라보고 아프고 힘든 시간에도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이겨냈던 그 집도 바라보니 마음이 짠하고 아팠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내 한 몸 미약하지만 파라다이스의 일원으로 끝까지 영웅님을 위해 힘이 되어 드리기로 제 자신과 약속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어제 보았던 영웅님 집 앞 골목길의 가게들, 골목길의 풍경들이 눈에 선하게 보이네요. 날씨도 영웅님의 착하고 따뜻한 마음처럼 참 좋았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태화 강변도 가보았는데 살을 조금 붙여서 말하자면 울산 시민들이 다 나온 것 같이 사람들이 가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도 가족들과 때론 친구들과 함께 거닐었겠죠. 위로가 필요한 날엔 서로의 속 이야기도 들어주며 토닥토닥 마음을 안아주었겠죠. 영웅님 생각하면서 또 가보고 싶네요. 황영 가수를 살려낸 여러분들의 겨울은 결코 춥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